네, 이번 차시에서는 DI 어플리케이션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조 클래스를 작성하고요. 두 번째로는 설정 메타 정보 XML을 작성하고 세 번째로는 작성된 포조 클래스와 설정 XML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 클래스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작성하실 포조 클래스의 다이어그램은 이와 같습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헬로 클래스고요. 그리고 프린터 인터페이스. 이 프린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스트링 프린터 클래스와 콘솔 프린터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즈 XML은 XML 설정 파일이죠. 그래서 헬로가 스트링 프린터나 콘솔 프린터를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자, 헬로는 스트링 프린터나 콘솔 프린터의 상위 인터페이스인 프린터 인터페이스를 의존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헬로 클래스가 스트링 프린터나 콘솔 프린터 둘 중에 하나인 클래스를 의존하고 있다라는 정보는 이 XML 설정 파일에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성하실 헬로 자바 클래스인데요. 헬로 자바 클래스는 네임 변수, 스트링 타입의 네임 변수와 헬로가 프린터를 의존하고 있는 상태니까 프린터 인터페이스를 멤버 변수로 하나 선언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두 가지 멤버 변수에 대한 setter 메서드, setName과 setPrinter. 그리고 해당되는 이름을 출력해주는 sayHello라는 메서드와 그리고 프린터 인터페이스에 있는 프린터 메서드 호출하는 print라는 메서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s.exe를 실행하셔서 Eclipse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열시면 지난번에 작성하신 그 스프링 프로젝트가 보이시죠? 스프링 프로젝트 아래에 그 소스 폴더에 해당되는 포조 클래스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스 폴더 아래에 패키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명에는 myspring.di, dependency injection 의미한 di, 그리고 XML 설정 파일을 이용하는 거라서 패키지 명에 myspring.di.xml이라는 패키지 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hello. .java 클래스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선택하시고 new 하신 다음에 클래스. 헬로 클래스명 작성하시고 finish. 자, 그리고 멤버 변수로 네임 변수 작성하시고 private 자, 프린터 인터페이스는 아직 작성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여서 에러가 좀 나시는데 이따가 프린터 클래스는 요 헬로 클래스 작성한 후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setName 메서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setName 메서드는 setName이라고 소문자로 입력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선택하시면 자, 여기 두 번째 그 네임 변수를 위한 setter 선택하시는 메뉴가 보이시죠? 이걸 선택하시면 setName 메서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set 프린터. 두 번째로 그 프린터 변수를 위한 setter라는 메뉴 요거 선택하시면 set 프린터라는 메서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say hello라는 메서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string return, 자, 스트링 타입이니까 return 하시고 hello라는 문자열 return 하시고 여기 있는 이 name 멤버 변수를 return 하도록 hello 문자열과 name 변수를 return 하는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say hello 만드셨고요. 그리고 프린터 인터페이스에 print라는 메서드 호출하는 메서드 그래서 public void print라는 메서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is 점 점 print라는 메서드 호출하시고 여기에 say hello 그러니까 hello 문자열과 name 변수를 return하는 say hello 메서드를 인자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헬로 클래스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린터 인터페이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형태로 프린터 인터페이스 만드시고 그다음에 프린트라는 메서드 만드시고 스트링 타입의 메시지를 입력받는 자, 프린트 메서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린터 인터페이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선택하시고 자, 인터페이스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름은 프린터 자, print라는 메서드 만드시고 return 타입은 void 그리고 string 타입의 메시지를 string 타입의 메시지 입력받는 형태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nt 인터페이스 안에 print 메서드 작성하시면 방금 전에 작성하셨던 hello 클래스에 있던 자, 에러들 모두 해결됐습니다. 자, 프린터 인터페이스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프린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스트링 프린터 클래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받는 스트링 프린터라는 클래스 만드실 거고요. 스트링 프린터는 해당되는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스트링 버퍼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하실 거고요. 그리고 스트링 버퍼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추가하는 메서드 구현하실 거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스트링 버퍼에 저장된 문자열을 리턴해주는 toString 메서드, 즉 버퍼에 toString 메서드를 호출하는 형태로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링 프린터 클래스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자, 클래스 자, 클래스 명은 스트링 프린터라고 입력하시고 피니시.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 프린터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프린터 인터페이스. 자,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죠. 그러면 프린트라는 메서드 오버라이딩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X표 클릭하시면 자, add unimplemented 메서드 그러니까 구현되지 않는 메서드 추가하겠다라는 걸 선택하시면 프린트 메서드 선언이 선언하는 코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프린트 메서드 오버라이딩 하는 메서드 선언하셨고요. 자, 스트링 버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버퍼 객체 생성해 보았습니다. 자, 프린트 메서드 안에서는 자, 스트링 버퍼에 해당되는 예, 인자로 받은 메시지를 자, 어펜드하는 코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받은 메시지를 버퍼에 어펜드하는 코드 형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퍼에 스트링 버퍼에 저장된 문자열을 리턴해 주는 toString이라는 이름을 가진 메서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버퍼에 있는 toString 메서드 리턴하는 형태로 toString 메서드 구현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프린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콘솔 프린터 클래스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솔 프린터는 동일하게 프린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콘솔이니까 해당되는 메시지를 콘솔 창에 출력하도록 하는 system.out.println 형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콘솔 프린터 자바 클래스 작성하겠습니다. 뉴 클래스 이번 콘솔 프린터 작성할 때는 자, 여기 메뉴상에 보이시는 인터페이스를 먼저 지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dd 버튼 클릭하시면 자, 인터페이스 이름이 프린터죠. 그러면 해당되는 자, 프린터라는 인터페이스 목록 중에 첫 번째 프린터 인터페이스 선택하시고 OK 그래서 상위 인터페이스가 프린터라는 걸 지정하고 가시면 프린트 메서드가 자동으로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피니시 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클래스 선언하실 때 바로 인터페이스를 지정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메서드 구현하시려면 sysout이라고 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셔서 해당되는 메시지를 콘솔 창에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솔 프린터 자바 클래스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빈 설정 XML 파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프로젝트에서 뉴 하시고 아더 메뉴를 선택하시면 메뉴상에 자 스프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스프링 메뉴의 두 번째 있는 자 스프링 빈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선택하시고 넥스트 선택하시면 해당되는 설정 파일 입력하는 입력창에 해당되는 파일 빈즈 XML이라고 입력하시고 자 이 파일명은 정해진 룰이 아니라 본인이 임의대로 파일명은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명 입력하시고 자, Next 클릭하시고 그러면 자 여기에 보이시는 네임스페이스 XML의
때문에 해당되는 태그들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해당되는 태그명에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 네임스페이스죠.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중에서 첫 번째로 빈즈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이 빈즈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스키마 파일 해당되는 버전 정보를 선택하시고 피니시 하시면 해당되는 XML 파일이 작성됩니다. 네, 작성된 빈 설정 XML 파일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스트링 프린터 클래스와 콘솔 프린터 클래스를 빈으로 등록을 해주셔야지 스프링 컨테이너, 즉 스프링 IOC 컨테이너가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두 개의 클래스를 빈으로 등록하는 설정 코드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헬로 클래스도 빈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헬로 클래스가 가진 setter 메서드가 두 가지가 있었죠. setName이라는 메서드가 있었고 setPrinter라는 메서드가 있었죠. 그래서 이 property라는 태그는 헬로 클래스가 가진 setName과 매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스프링이라는 문자열이 이 sayHello의 인자로 전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퍼티 태그는 setPrinter 메서드와 매핑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해당되는 프린터라는 레퍼런스는 아래쪽에 선언된 스트링 프린터의 ID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스트링 프린터 객체가 생성이 돼서 setPrinter의 인자로 전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ML 파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파일들은 소스 폴더와 좀 분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설정 파일 여러 개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설정 파일들을 모아놓는 config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아래에 설정 파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rc 소스 폴더 밑에다가 config 폴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폴더를 선택하시고 뉴 하신 후에 폴더 폴더명은 config 컨피규레이션의 약자로 config라는 이름을 갖는 폴더명으로 하겠습니다. 피니시. 컨피그 폴더 아래에다가 스프링 빈 설정 XML 파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컨피그 폴더 선택하시고 뉴 하신 후에 스프링 빈 컨피규레이션 파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메뉴상에 이 스프링 빈 컨피규레이션 파일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Other 메뉴를 선택하시고 여기 있는 스프링이라는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스프링 폴더 아래에 있는 스프링 빈 컨피규레이션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하시고 Next 하시면 됩니다. 파일명은 빈즈 XML 파일명 입력하시고 Next 그리고 첫 번째 가장 빈을 등록하실 때는 빈즈라는 네임스페이스 선택하시면 그 해당하는 빈즈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스키마 버전 정보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버전인 3.2 스키마 파일 선택하시면 됩니다. Next 하시고 피니시 그럼 XML 파일이 작성이 되신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아까 설정하신 정보는 이 네임스페이스 탭에 있습니다. 이 네임스페이스 선택한 게 보이시죠? 그리고 빈즈 그래프라는 탭이 있습니다. 저희 현재 아직 빈을 등록하지 않으신 상태라서 그래프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빈즈를 등록하신 후에 빈즈 그래프 탭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폴더에 가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되는 이 스트링 프린터 클래스와 콘솔 프린터 클래스를 스프링 빈에게 관리하도록
관리를 맡겨야 하기 때문에 자, 빈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이라는 태그 작성하시고 자, ID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ID는 프린터. 자, 클래스는 자, 직접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저희가 작성하신 패키지명의 첫 글자를 두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시면 해당되는 패키지명이 보입니다. 그래서 myspring.di.xml 19.컨트롤 스페이스바 하시면 저희 작성하신 클래스 목록이 보이시죠? 그래서 세 번째 자, 스트링 프린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콘솔 프린터 클래스도 빈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콘솔 프린터 클래스와 스트링 프린터 클래스 빈으로 등록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자, 헬로 클래스를 빈으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스프링 밑에 DIXML 패키지 밑에 헬로 클래스 선택하시고요. 자, 헬로 클래스는 스트링 프린터나 콘솔 프린터 중에 한 가지 클래스를 의존하기 때문에 자, 의존 관계 설정을 자, 빈 태그 아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빈 태그 아래에 자, 태그를 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발 하시면 해당되는 쓸 수 있는 서브로 쓸 수 있는 서브 태그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자, 프라퍼티 태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프라퍼티 태그는 바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냥 종료 태그 없이 선언하시고요. 자, 네임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네임 속성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발 하시면 해당되는 헬로 클래스가 가진 그 세터 메소드 목록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name이라는 setName이라는 세터 메소드에 해당되는 name이라는 변수 값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etName의 인자로 스트링 타입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그 스트링 타입에다 값을 넣으셔야 되는데 자, 값 넣으시는 속성은 자, value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value라는 속성에 해당되는 자, 스프링이라는 문자열 예, 값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프로퍼티 첫 번째 선언한 프로퍼티는 hello 클래스 메서드에 선언하신 자, set 자, name 예, 메서드와 매핑된다고 보시면 되죠. 두 번째로 프로퍼티 태그 자, 이번에는 네임의 자, 프린터 네, 프린터라는 변수 값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set 프린터와 매핑되는 네, 프린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프린터는 객체 레퍼런스 타입이기 때문에 밸류가 아니고요. ref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ref 그래서 이 해당되는 set 프린터의 인자로 이 둘 중에 하나, 자, 스트링 프린터나 콘솔 프린터 둘 중에 하나를 인자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 프린터의 ID에 해당되는 프린터 값을 레퍼런스 한다고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선언하신 프로퍼티 태그는 이와 같은 메서드와 매핑되는 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이브 하신 후에 자, 빈즈 그래프라는 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하신 헬로우 프린터 콘솔이 다 빈으로 등록이 돼 있고, 해당되는 헬로우 빈이 스트링 프린터 클래스를 의존하고 있다라는 게 표시가 되시죠. 자, 설정 파일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작성하신 포조 클래스와 설정 파일, 빈 설정 파일을 테스트해 보는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파일에 등록한 그 빈을 가지고 오시려면 IOC 컨테이너 역할하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하는 역할이 IOC 컨테이너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먼저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인터페이스고요.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제너릭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당되는 IOC 컨테이너를 작성하는 코드인 제너릭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객체를 생성하시고, 인자로 설정 파일, 작성하신 컨피그 아래에 있는 빈즈 XML 파일명을 인자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헬로 빈을 가져오시려면 컨텍스트가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제공하는 getBin이라는 메서드로 콜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아이디는 헬로우로 주시죠. 주시면 헬로우 객체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헬로우 클래스가 가진 sayHello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보았죠. 그리고 헬로우 클래스가 가진 프린트 메서드도 한번 호출해 보았고요. 프린트 메서드 호출하신 후에 프린터 아이디 값이 프린터인 비는 스트링 프린터 클래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getBin 하시면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스트링 프린터 객체가 생성이 돼서 전달이 되시는 거고, 스트링 프린터가 가진 toString 메서드 호출해서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이 부분은 hello 빈을 다시 한번 getBin을 또 해봤는데요. getBin을 하실 때 가져오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아이디 값을만 주시거나 아니면 아이디 값과 함께 해당되는 클래스 타입을 같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값만 주시는 경우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오기 때문에 헬로우 타입으로 이렇게 캐스팅을 해주셔야 되지만, 두 번째로 이렇게 타입을 주셨을 경우는 캐스팅이 필요 없죠. 그리고 나서 헬로우 아이디를 가진 헬로우 빈을 다시 한번 가져왔죠. 그래서 헬로우2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후에 프린트 메서드 호출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앞에서 가져온 헬로우 빈의 레퍼런스와 헬로우2의 레퍼런스가 같은지를 비교해봤습니다. 트루라고 나오죠. 네, 실행해 보시면, 트루라는 뜻은 스프링 IOC 컨테이너가 해당되는 객체를 싱글톤으로 한 개만 만들어 준다는 뜻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 DI 테스트 클래스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클래스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클래스는 기존에 작성하셨던 MySpring DI XML 밑에 서버 패키지 만들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ML 패키지 선택하시고 New 패키지. 그래서 좀 테스트 하시고 Finish. New 하시고 클래스. 헬로 빈 테스트. 메인 메서드 체크하시고 피니시. 먼저 IOC 컨테이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너릭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자, IOC 컨테이너 생성을 하신 거고요. 생성하신 후에 자, hello ID를 가진 hello bin 가져와봤죠. 근데 에러가 나시죠? 그럼 import 하시면 되죠. 패키지가 다르신 Ctrl Shift O 하시면 자, import hello class import 되시고요. 그래서 hello 해당 bin을 가져오시는 것이 getBin 하시면 되고 메서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in을 제대로 가지고 왔는지. 네, say hello라는 메서드 호출하시는 하시고요. 그리고 또 print라는 메서드 있죠. 프린트 메서드 호출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메서드를 호출하신 후에 해당되는 스트링 프린터 빈에 프린트 메서드가 제대로 호출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터 아이디를 프린터로 주시고 해당되는 타입을 주셔서 getBin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프린터 타입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린터 즉 스트링 프린터가 가진 toString 메서드를 호출해서 값이 제대로 호출이 됐는지, 값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하시고 실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은 run as java application 하시거나 아니면 단축키로 Ctrl F11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hello spring은 자, say hello 메서드 호출하신 결과가 찍히신 거고요. 두 번째 나오신 hello spring은 네, 여기 프린터에 toString 메서드 호출하신 결과죠. 자, 이번에는 IOC 컨테이너가 해당되는 빈들을 자, 싱글톤으로 객체를 한 개씩만 선택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ello 빈을 다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hello 빈을 다시 한번 가져오셨고요. 가져오신 후에 앞에서 가져오신 hello 변수와 두 번째로 가져온 hello 빈의 레퍼런스인 hello 2의 레퍼런스 비교하는 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true라고.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true라고 결과가 납니다. 자, true라는 뜻은 IOC 컨테이너가 스프링 빈을 싱글톤 형태로 관리한다는 뜻에 해당이 됩니다.
작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차시에서는 디펜던시 인젝션 어플리케이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포조 클래스를 작성해 보았고요. 그래서 네 개 클래스, 헬로 프린터, 스트링 프린터와 콘솔 프린터 작성해 보았고, 두 번째로는 스프링 빈 설정 XML 파일을 작성해서 각 빈들 간의 의존관계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당되는 포조 클래스와 빈 설정 파일이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를 테스트해보는 테스트 클래스 작성을 해보았습니다.